국민주권당 창당 추진위로 일하고 있는 오솔립이라고 합니다. 촛불 시민들과 함께해 주시는 추미애 장관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고요. 이 국민주권당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촛불에서 만난, 촛불 광장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아 이제는 기존 정치에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개혁을 못한 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치에 들어가자.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. 저희가 다 시민분들이니까 기존 정치인분들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이 필요한지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그 요즘 젊은 친구들, 여러분 세대들이 결혼 서약서 받죠? 받으셔야 돼요. 네. 설거지는? 남편이. 남편이. 여보 안 보고 있지? 빨래 개는 건? 남편이. 그만해주세요. 그렇게 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정치인한테 약속을 받아내세요. 네,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도 해보시고 되면 뭐 할 건데를 적으라고도 해보시고 약속을 받아내세요. 윤석열 탄핵 꼭 시킬래? Yes, No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하면 중도층 표 달아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설득할래요? 낙선 운동 하겠습니다.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중도층 표 달아난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낙선 운동 하고 다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명확한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. 네.